너무 많이 오셨네요. 예. 늘 기도회를 하게 되면 참 제 마음이 늘 이렇게 죄송해요. 막상 기도회 공지가 나가면 또 여러분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때까지 우리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또 여러 일들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이렇게 모이는 게 쉽지 않아서 이제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기를 4차 때는 많이 빠지실 거야. 예. 그래서 오늘은 혹시 숫자가 적게 앉아 있어도 내가 충격받지 말아야지. 예. 그럴 수밖에 없지. 이제 이렇게 각오를 하고 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꽉 차 있어서 제가 이것이 더 충격적이네요. 좋은 의미에서 충격적이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회로 이렇게 쭉 진행해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타이틀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특별 기도회를 한다고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기도회는 지금 사랑하는 교회의 이 기도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회이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대한민국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시고 열방을 살리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은 그런 관점에서 저희 이 기도회를 보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바꿔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한 특별중보 기도회로 이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총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총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선 시급한 기도 제목으로 해서 저희가 기도회를 시작했잖아요. 시작했는데 이제 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상황을 너무 걱정 안 하게 생겼나요? 예, 그러나 저희가 기도했기 때문에 예, 정말 간절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기도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죠? 우리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죠. 성경 말씀 그대로.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예,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엄청난 기간 동안 저희가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중보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이제 그렇게 또 들어주실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죠?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서 응답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담임 목사님께 지금 부어주고 계신 담임 목사님께 행하고 계신 그 일을 생각해 보세요. 단지 대한민국 살리고 단지 사랑하는 교회가 이렇게 뭐 정말 그 부흥 안에 들어가고 이 차원이 아닌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죠? 지금 전혀 저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진리를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서 지금 선교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보면 저희들의 그동안의 그 모든 기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그런 차원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의 영혼들을 위한 그런
응답을 지금 부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아주 그냥 그 좁은 관점에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또 우리 개인들이 각 가정이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랬고 이제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감사가 컸잖아요. 여러분 많은 기도 응답들 받으셨죠? 한번 끄덕여 보세요.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응답하셨고 은혜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뭐 엄청난 감사와 찬양을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 전 세계 열방을 위한, 열방의 영혼들을 위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 거기까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세요. 조금 전에 저에게 제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기도회는 그냥 대한민국 살리고 뭐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국한된 그런 기도회가 아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정말 실제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고 사랑하는 교회 세우셨는데, 그것을 위한 응답, 그리고 아프리카를 또 이제 저희들에게 아프리카 대륙을 통해서 이제 다른 대륙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강력하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기도의 기간도 공교롭게도 제가 이번에는 6월과 7월까지 넘어갔거든요. 이제 저 자신부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사정도 감안해 보면 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수목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이 7월까지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다 지금 선교팀이 선교하는 그 기간이에요. 끝나는 지점에 우리도 끝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절묘합니다.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것까지 다 보고 뭐 미리 우리가 날짜를 미리 잡았는데 여러분이 이제 다들 스케줄 때문에 미리 알려달라고 아우성을 쳐서 저희가 4차 기도회 일정을 일찍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아프리카 선교팀 일정 저희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 저희가 다 그것을 이제 유념해서 막 여쭤보고 이러지 않았어요. 미처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한 이 퍼즐, 그 일을 사랑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 퍼즐을 지금 다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또 이 기도회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회를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함께 달려갈 텐데, 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달려가도 되겠구나.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이렇게 영광스럽고 정말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통로로, 도구들로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통로로 써주시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영예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지금 그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아주 초유의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 함께 하실 뿐더러 이 일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 기도회에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높고 크고 위대하신 일을 행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이 기도를 해야 되나?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이제 망설임이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 담임 목사님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라도 간절히 중보해야 됩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 큰일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열방의 영혼들.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또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열방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지연이 되고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또 이 기도에 힘차게 하나님께 부르시시며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좀 그 지난 3차까지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은 아주 씩씩하게 뭐 힘들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잘 달려왔어요. 그런데 아마 그 금식이 조금 저에게 무리가 됐던 것 같고 또 이제 몸도 좀 이렇게 제 척추 이런 게 좀 많이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열악합니다. 제 상황이. 예, 좀 일부러 쉬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회복 중에 있지만 좀 열악해요. 그래서 잘 준비를 못했어요. 지금 이 오늘 이 기도회를 제가 제대로 잘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해외를 좀 나갔다 왔는데 돌아와서 바로 4.35가 시작됐거든요. 토요일 4.35가.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이제 그 부담스럽고 제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막상 토요일 날 그날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우리하고 상관없이 아니 저 여러분은 잘 준비되셨을 거예요. 저와 상관없이 그런 어떤 여러분의 어떤 기도와 여러 이제 은신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셨을 텐데 아니 저는 너무나 준비도 안 됐고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무관하게 상관없이 정말 그 4.35 시간에 그 정말 안타깝고 연약하고 예, 절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하고 치유가 절실한 그런 연약한 분들이 오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놀라운 그 어떤 사랑으로 임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지난 4.35가 특별했어요. 완전히 공기 자체가 달랐어요. 뭐 그 이전에도 좋았던 시간들 참 많죠. 은혜로운 시간들 많았고 감사한 시간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4.35 그 시간은 너무 특별했어요. 너무 또 어떤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이 인생들을 헤아리시는 그 마음과 생각이 정말 바다처럼 깊은 그 크신 긍휼과 자비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날 또 놀라운 치유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신실하신 분이고 한결같이 영혼들을 아끼시고 위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영혼들의 참 아비이시구나. 정말로 그분은 우리들을 지으신 우리들을 만드신 우리의 참 아버지시구나. 내가 쓸데없이 걱정했구나. 정말 내가 아버지를 믿어드리지 못했구나.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역사 안 하실 리가 없고 역사 못 하실 리가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제가
사실은 계속 오늘도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떠올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기도회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크고 높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계획하신 일을 이 저녁에도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놀라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한 것, 듣지 못한 것, 알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실 텐데 넌 왜 걱정하니? 예,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왔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또 사찰을 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으셨을 리가 없고 아무것도 예비하시지 않으실 리가 없고 반드시 작정하고 계획하고 예비하신 그 일을 오늘 이 저녁에 행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회는 단지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회다. 예.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사실은 제가 피곤이 싹 사라졌어요. 예.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깨어났어요. 내가 좀 그렇게 육체적으로 연약하니까 거기에 약간은 제가 이렇게 휘둘려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탁 이렇게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깨어나는 네, 그런 것을 제가 지금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또 이 4차 기도회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해서 전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정말 서로를 독려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지금 굉장히 지금 이 로마서 지금 7장의 그 해석과 또 이제 구원론을 완결시키는 그런 이제 완전히 체계적으로 다 이제 그 일을 향하기를 원하시는데 사실은 이 과정이 절대 쉬울 리가 없잖아요. 우리 이번 주일날 들어보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절실하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중보해서 예,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예,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간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리를 통해서 교회들을 개혁할 것이고 전 세계 교회들을 깨어날 수 있는 참된 그 진리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는 것, 진리가 행할 거라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나아가고 또 아프리카 선교팀이 그렇게 나가서 하는데 우리는 정말 얼마나 지금 이 천국 같은 환경 속에서 무더위에 이 시원한 곳에서 이 쾌적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 그거 못한다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잠 좀 줄이고 피곤하지만 그거 떨쳐내고 그렇게 매시간 또 여러분 빠지지 말고 그렇게 다 참여해서 함께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많은 분들이 개근하셨거든요. 개근하셨는데 이제 그분들의 간증을 제가 감사 나눔을 통해서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각 가정에 정말 선한 일, 예. 정말 가정에 여러 그동안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많은 그 기도 제목들, 뭐 자녀들의 문제, 또 남편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개인적인 어떤 여러 문제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뭐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더라고요. 집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주택 구입의 문제도 있었고 뭐 직장 취업의 문제도 있었고 각가지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정말 해결될 것 같은 그 가능성이 전혀 안 보였는데 극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역전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도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개인
문제들, 우리 각 가정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또 담임 목사님에서 교회를 위해서, 그것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중차대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몰입하다가 내 개인적인 기도 잊어버렸어, 내 가정을 위한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챙기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예,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전 세계 열방을 정말 살리는 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실 텐데, 그것이 과연 어떠한 은혜일지, 얼마나 놀라운 그리고 값진 은혜일지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진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매일매일 이 기도회를 잘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저는 강력하게 사로잡으시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사로잡으셔서 정말 우리가 그걸 억지로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덮쳐버리시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또 열방의 영혼들을 위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주님은, 주의 성령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새롭게 우리의 눈이 열릴 거예요. 네, 진짜 열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짜 모든 그죠 민족, 백성, 방언을 우리가 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동안 저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그거는 완전히 지금까지의 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 생각, 이거는 완전히 박살날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시는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작정하고 뜻을 이루시고 원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처럼 공감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가 다를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가 다를 것이고, 담임 목사님을 위한 중보가 다를 것이고, 또 우리가 영혼들을 위한 중보의 그 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정말 놀랍도록 응답이 되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또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도 그렇죠. 절박하게 기도하면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즉각 응답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영혼들을 위해서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응답되는 차원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지금 많은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중보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트가 바뀔 거예요. 우리 이 마음이, 완전히 중심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4차가 진짜구나. 4차가 진짜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1, 2, 3차는 우리를 준비시켰던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셔야 되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로 사실은 준비시켜 주신 것이고 이 4차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기도회구나. 예. 너무 기대가 되시죠? 예. 우리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이번에는 어쩌면 안수를 많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다 같이 우리 이제 안수하다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 사역자들도 기도를 많이 못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1, 2, 3차를 통해서 정말 이제 정말 중보자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굳이 도움을 안 받아도 어떤 사역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정말 앉기만 하면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에 가시면서 강력한 이제 중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중보자들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중보를 여러분이 그 안수를 많이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언제 안수해 주나 그러지 마세요. 안수 바라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앞에서 기도 인도하실 때 여러분 전심전력에서 주님께 집중하여 나가면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강력하게 중보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기이한 은혜들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기도해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것 같고 기도가 또 잘 안 되고 힘들어. 그런 많은 분들이 그게 아닌 것을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이제 정말 알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진짜 친밀해지는 진짜 아버지와 자녀 참 아버지와 참 자녀의 관계 너무나 그 끈끈한 관계 서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행복해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는 정말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미리 안수 많이 안 한다고 말했으니까 여러분 안수는 생각도 마시고 그저 오직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께 계속 이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아가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이제 보고 진짜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주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탁 이제 떠오르게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주시면서 인도하고 또 그 기도가 끝나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또 떠오르게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 제목 이렇게 줄기차게 기도하는 네. 그런 놀라운 그리고 개개인마다 이제 기도에 또 여러 이제 우리가 같이 공동의 기도 제목이 있는가 하면 또 개인적으로 다 각자 다른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또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이때에 무슨 기도를 우리가 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베풀실 수 있고 축복을 주실 수 있는지 아시거든요. 전혀 예상치 못한 기도 제목이 또 떠올라요. 전혀 예상치 못한 또 사람이 떠올라요.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면 그 기도는 또 즉각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생각지도 못한 그 기도 제목을 주실 때는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이번 기도회는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기도회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은 특별히 이 기도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중요한 기도회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지금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통로로 쓰시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기회를 주신 여기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기도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단 한 시간도 제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 환경을,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어려움이 없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나를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여간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제 나눠드렸으니까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오늘 저녁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얼마나 기대하시고 기다리셨는지, 우리의 얼굴 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라스카라바 카우시카다 바스칼라이 켈라바라 보시카다 바스칼라이 스카라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라바라 보시카다 바스칼라이 켈라바라 보시카다 바스칼라이 켈라바라 보시카다 바스칼라이 스카라바,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의 마음을 더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심장 더 깊은 곳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심장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내 아버지의 그 슬픔과 내 아버지의 그 아픔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깊은 뜻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치지 아니하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드리는 도와드릴 수 있도록 라바라보시카다바스칼라이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시는 아버지, 더 임하시옵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심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더 크신 아버지의 심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심장 안으로 감싸나 주시옵소서. 라바라보시카다바스칼라이스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소서. 바다와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의 그 심장 안으로 품으시는 아버지, 거하게 하소서, 거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그 심장 안에 거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그 심장 안에 우리를 쓸어 안으시고, 아버지의 그리하는 하나님의 그 심장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되겠기에,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되겠기에 나온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 안으로 아버지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심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이 시간에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이 시간에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시간에 그 누구보다도 기다리셨던 아버지, 내가 그 아버지 품으로 들려갑니다. 내가 그 아버지 품으로 달려갑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안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의 심장 안으로, 아버지의 그 마음 안으로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나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나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받으소서 아버지, 받으소서.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받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만,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의 자비 앞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서로 감사드립니다. 사로잡히게 하소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하나님께만 사로잡히게 하소서. 하나님께로만 사로잡히게 하소서. 주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그 누구도 의식하지 말라, 그 누구도 의식하지 말라. 하나님께만 사로잡히세요. 주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주 성령 하나님을 향하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교회와 자리 목사님을 향한 그 크신 부르심을 알게 하소서. 아프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소서. 여의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소서. 지하라스
Let's get it.
보살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으로 더 정화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더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곳에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곳에 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킴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열방을 살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내 나라를 원하는가? 누가 열방의 영혼을 원하는가? 아버지 찾으실 때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열방을 구원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차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쏟아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개마다 임재하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다시 잡아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또 주의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고 주의 평강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보게 하소서. 남이 듣지 못하는 것 듣게 하소서.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주의 열방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나니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한 것에 넘치도록 채우신 아버지, 우리가 그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부르짖으라. 내 안에서 구하라. 내 안에서 나를 주목하라 말씀하신 아버지나니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달려들어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자원을 넘게 하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자원을 넘게 하소서. 이전과 다른 부르짖음이 이전과 다른 기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쏟아붓는 내 부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께 쏟아붓습니다. 이곳에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소서. 주의 영광으로 덮으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곳에 주의 영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영광으로 덮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다 나아가오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소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명령 주님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과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부르신 것이 이 사랑하는 일을 세우시고 저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을 위한 것임을 주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을 향하여 전심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이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이 주님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 전심하여 나아가는 전력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라고 이 은혜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쏟아 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향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나도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 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열방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무나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지 알지만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립니다. 나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은 자원이 다른 그 기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더 높은 자원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더 깊은 자원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주님을 대면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매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열방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매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깊은 기도 가운데로, 더 높은 차원의 기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이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절박해지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절박함과 하나님 가난한 심령과 가람을 간절함으로, 목마름으로,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 안에 있습니다. 주 성령 하나님 인도하소서.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은총과 강과 영을 쏟아부어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은혜의 은총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강구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니 목사님과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간과 변화하겠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라스카라바 카우시고도 바스칼라이 켈라바라 모시고도 바스칼라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받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영혼들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검이고 진리가 마치 방망이와 같습니다. 진리가 영혼들을 살리는 약과도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 목사님의 그날 진리의 복의 말씀을 부어주심을 아버지 그곳에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의 영혼들을 향한 무수한 영혼들을 향한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살리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방망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깨우는 주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혼과 골수를 지나 쪼개듯이 아버지 하나님이 다니 목사님께서 말씀을 연구하실 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문맥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주의 뜻, 주의 의도, 주님의 마음을 아실 수 있도록 성령님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다니 목사님에게 재력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경을 연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세임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하 명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않은 재력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적인 성경의 충만함을 부으시고 외적인 성경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경에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단임 목사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한국교회를 깨우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내려오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유럽과 남미와 북미 하나님 아시아를 흔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혼들이 듣고 살아나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들이 깨어날 수 있는 그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진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혼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7배는 더, 700배는 더, 7,000배는 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 목사님의 주의 진리로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성경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두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깨우고 영혼들을 깨우고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 구원의 방주 같은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보내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넘어서 주님 이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으로 더욱 번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들이 주님 더욱더 많은 목회를 깨우고 목회자들을 깨우고 영혼들을 깨울 수 있도록 주님 모든 통로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책과 언론 주님 인터넷과 미디어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 그것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주님 그것을 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본 사람들이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엎드림을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미혹의 세력을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단 시민을 통해서 불의한 이단 시민을 통해서 주님 진리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시대의 교회들이 더욱 깨어나게 하시고 신학교가 깨어나게 하시고 학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삼중사역이 더욱더 활성화되게 하시고 도우높은 자원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사를 더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사랑하는 교회 주님 아프리카와 해외의 모든 지교회들까지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하사 주님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목회자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목회자님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목회자님들 가운데도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목회자님 가운데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림서지키며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목회자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교회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주 매시간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니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더 부담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진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강력하게 무장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진리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진리로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떠오르는 성도님들에게 민수기의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복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불신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명복상의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또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처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처소, 하나님이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름에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습니다. 유초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아프리카 선교팀들을 위하여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3차 선교회 한강의 출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운행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팀 한 분 한 분 받아 주님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을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 목회자들에게 세미나를 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목회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셔서 지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량의 목마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량의 사모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지교회에서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곳곳에 무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간 땅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새 바람을 주님이 느껴 주시옵소서. 진리의 바람을 주님이 느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리카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나의 긍휼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지계 목회자들의 가운데 하나님 바른 동기를 주시옵시고 바른 중심을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그 순수한 마음, 주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지구의 목회자를 통해서 아프리카 그 대륙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의 말씀이 확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예전을 볼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그 3종 사역이 아프리카 땅 가운데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진리가 가르쳐지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불치병들이 치유되는 예수님이 하신 그 3종 사역이 아프리카 땅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선교팀 가운데는 재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은혜들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전략들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놀라운 일을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전 길을 기억하지 말라. 세일을 행하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땅 가운데 주의 진리의 말씀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들을 뚫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힘들을 넘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복하고 뛰어넘는 새로운 은혜 하나님 부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막을 지나도 막음을 넘어서는 은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번 13차에 또 다른 새로운 역사들을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영광 가운데 돌파해 들어가는 하나님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탈목자님께 아프리카를 향한 영혼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전략을 주시고 초자연적인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흥의 물이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깨우며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13차 아프리카 선교 출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프리카 선교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진성 목사님과 주님 모든 목회자분들께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각전에 기름 부음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프리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 세미나와 지우전도 대단히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놀랍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모든 이동 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국경을 이동할 때 모든 비자가 온전히 발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스태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주님 한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현지 통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현지 통역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고 전달되어서 목회자들이 깨어나고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케냐 선교본부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케냐 선교본부가 온전히 설립되고 주님 모든 행정적인 문제 비자의 문제가 주님 신속하게 이루어지므로 말미암아 주님 모든 일정에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동 목사님과 선교팀의 재량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런 방해가 없도록 지켜 보호하시고 주님 모든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그 모든 사역에 아무런 방해가 없도록 주여 천군 전달해 보내사 지키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팀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시간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프리카 모든 지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일곱 개 나라에 있는 하나님 1100여 개의 우리 지교회들이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도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삼중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아프리카 모든 지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든 지교회에서 강력한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 전역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전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아프리카 지교회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진리로 무장되고 천국 복음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아프리카 전역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나라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도시, 더 많은 마을, 더 많은 나라 가운데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린 문 가운데로 또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 본부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전략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략을 통하여서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지교회들을 돌보고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삼중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성원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이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견디야 잘 적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피로를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하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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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라스케르바 타우스케르바 스켈라이 켈라바라 보스케르바 스켈라이 스켈라바
하나님 아버지 그 순교적인 피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로 이 나라 이민족이 세워졌습니다. 반드시 이 나라 민주주의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져야 되며 라바라보시카다바스칼라이켈라바라보시카다바스칼라이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며 이루어드려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으로 여쭈려오니 대한민국을 통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 국민을 여겨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의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기까지 아버지 나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하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에게 시야 명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많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전략들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그의 주위에 하늘의 모략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전략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진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아버지 안에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지도자들이 그 주위에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와 긍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진짜 염려하는 나라를 진짜 생각하는 이 나라의 백성의 백년에 되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주의 지도자들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을 진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정자들을 주님 사로잡아 주시고 그 마음에 바른 동기를 가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된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를 정말로 돕고자 하는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기뻐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정당 간에 모든 이해관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기적인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라를 위한 나라와 백성들을 향한 그 깨끗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님 새로운 지도자들이 더 일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꿈과 소망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일꾼들을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품은 새 일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있는 곳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임과 실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나라 되게 하소서. 정직한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주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참된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한 정치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총선은 끝났지만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바른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이기심과 당판 당리 양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치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교회 이 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달려있습니다. 주님이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육의 가운데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가르침들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생들의 마음을 왜곡시키는 학생인권조례가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 잘못된 교육감들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마음을 가진
그 교육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올바른 교육 정책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른 마음을 주시고 바른 양심을 주사 주님 올바른 교육 정책을 펼치므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교육의 어그러진 것들을 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바른 마음 바른 양심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경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땅의 경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가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재정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계 가운데 창의적인 기업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기업가들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제계 가운데 일어나게 하사 주님 그들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주님 나라의 경제가 새로운 바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직한 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는 주님 정책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으로 이 나라의 경제를 사랑하며 이 나라의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전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제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무너진 사법체계를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법치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의 사법부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휘둘리는 하나님 그런 사법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법원이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법관들이 하나님 앞에 양심적인 법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하나님 인력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른 판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법치가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법부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악법들이 폐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법안들을 만들어내려는 모든 시도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당리 당량을 위한 법안들을 만들어낸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시도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 땅의 바른 법안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한 진정한 법안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땅에 하나님 언론계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디어에 하나님 아버지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 때문에 거짓 뉴스들 하나님 아버지 사악한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땅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보도하는 것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언론계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정직한 보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모든 악한 뉴스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깨끗한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땅에 의료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부와 의료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다툼이 이제는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이익을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맞는지 무엇이 맞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이 나라의 의료체계가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국방과 안보를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휴전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라 주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국방에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은 튼튼히 성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호 가운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모든 외교적인 문제를 주님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외교에 능한 그런 인재들을 주님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열방과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전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주님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악한 김정은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평화 통일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주님 긍휼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북한 땅에 하나님 아버지 수용소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가족을 주님 사로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이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북한의 모든 문들은 열리게 될지어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자금줄들이 끊어지게 될지어다. 자유와 평화 통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될지어다. 하나님 북한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씨름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그 땅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의 영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땅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정권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사 하나님 북한의 문이 열리고 주님 놀라운 자유 평화 민주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 배후에서 북한 정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고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중국을 통한 모든 악한 연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연합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지어다. 주님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의 인권법이 온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의 실상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로 더욱더 주님 드러나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세계 열방이 북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 땅 가운데 고통받고 실험하는 영혼들이 이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북합의가 온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사악한 모든 계략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모든 계략이 주님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만이 자신이 세운 장대에 스스로 달린 것처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 모든 악한 자들의 계략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 남한과 북한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남한과 북한이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 민족 평화 통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타올랐던 그 한국교회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진리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이 강력하게 강단에서 선포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고 드러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이 하나님 타오르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삼중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다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교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사라져버리기를 원합니다. 신학교 안에 들어와 있는 동성애 의혹, 공산주의 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신학교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 신학교 안에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무장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학장님과 모든 강사님들 교수님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10분 동안 방언으로 힘차게 기도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힘차게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일어나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10분간 마음을 다하여서 방언으로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자네 목사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프리카와 열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온전한 아버지 부르심이 성취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알므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며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온전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만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대가지 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께서 축복하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은사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한 대가를 지불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복들로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문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로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의 발로 붙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놀랍게 누리는 풍성한 인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때 사랑하는 위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위에 성도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불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채우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케 하시고 주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주님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진리로 주님의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모든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드사 하나님의 강한 손과 변팔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모든 일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변한 일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닫힌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주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도회를 위해서
몸이 아파도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파쇄합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속히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전략이 부어질지어다. 창조적인 기름 부음이 부어질지어다.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모든 필요가 채워질지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 지금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껏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차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깨닫지 못하지만은, 미처 하나님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4차 기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더 기대합니다. 하나님, 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소원들이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가를 지불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지교에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주님 부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회를 주님 우리가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